1910년대 일본으로 넘어갔던 무감대사의 초상화가 100여 년 만에 송광사로 돌아왔습니다. 일본인 개인 소장자와 끈질긴 협상 끝에 환수에 성공했습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돗자리를 펴고 책상 앞에 앉아있는 온화한 미소의 노승. 1910년대 순천 송광사에서 일본으로 유출됐다 100여 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무감대사의 초상화입니다. 한 세기의 세월이 흘렀지만 섬세한 표현과 화려한 색상은 여전합니다. 송광사와 동국대 박물관은 일본 개인 소장자와 1년여 동안 협상을 벌여 초상화 반환에 성공했습니다. 해외로 유출됐던 송광사의 보물급 문화재 환수는 2016년 오불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굉장히 뜻이 좋으시고 그래서 본인이 입수한 그 정도의 금액 정도의 송광사에 그대로 넘겨드리겠다. 라는 뜻을 이제 전달받고 다시 그림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화엄하게 대가로 알려진 무감대사의 초상화는 조선시대 불교 미술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자연스러운 신체 비례의 정밀한 묘사로 값을 매길 수 없는 희귀 문화재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신체 비례의 부분 등 그리고 그 중간에 그리고 그림의 자체에 표현되어 있는 금리 부분들을 봤을 때는 되게 섬세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이 지금은 찾아보기 힘든 그런 대단한 미술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송광사는 무감당 진영을 모시는 법회를 열고 오는 10일부터 일반의 초상화를 공개합니다. KBC 이상환입니다.